여권에서도 공천 파열음이 일고 있습니다. 탈락한 홍석준 의원이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말 비통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3월 5일 달서구갑 지역선거구에 있어서 공천 결정 방식에 유영아 변호사 단수 추천 의결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정당 역사상 보수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 제도를 도입하여 밀실 공천, 담합 공천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자리온 공정한 시스템 공천 대원칙이 저는 깨졌다고 생각합니다. 공천관리위원회의 부당한 의결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겠습니다. 저희 진심을 헤아려 합리적인 판단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홍석준뿐 아니라 안병길 후보, 이혼이 죄는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요. 이채익 후보, 국민의힘이 나를 저버렸다라며 무소속 출마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도 파열음이 일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말실수 경계령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꼬집은 장면도 있습니다. 성일종 의원의 발언이 문제였습니다. 성일종 의원, 장학금 전달 시기에서 이토 히로부미는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운 선례가 있다 라고 발언했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을 앞두고 부적절한 발언을 주의하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언행을 해주길 바란다 라고 하자 성일종 의원이 취지와 다르게 비유해서 적절치 못하다라고 사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김정은 의원님, 이토 히로부미요. 정말 성일종 의원은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발언을 듣고요. 아니, 장학사업해서 좋은 일 하면서 왜 굳이 이토 히로부미 얘기를 갖다가 붙여서 뭐 친일 발언 이런 얘기를 또 불을 지피는지 알 수가 없고요. 또 과거에도 단순 이번 실수가 아니라 과거에도 뭐 SNS에 그런 비슷한 취지의 글을 올렸다라는 민주당의 조한기 후보의 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 보면서 정말 말 조심해야 된다. 선거 제가 2012년 19대 총선 대변인 해봤잖아요. 그때 그 노원의 김용민 후보의 말 때문에, 막말 발언 때문에 정말 이렇게 후루룩 지지율이 넘어가는 거를 피부로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 보면서 지금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대변인 6명, 부대변인 12명 추가했다고 하는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한마디에 후루룩 넘어갈 수 있고요. 지지율이 흔들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100번 잘하는 것도 좋지만 한번 실수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정말 이 말 조심해야 되는 거는 앞으로 남은 총선 34일 남았는데 판도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말 양당이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